옮긴 부정부 통을 열어 한 바가지를 담습니다. 뭐죠? 비려? 그리고 냅다 던져버립니다. 아하, 물고기 밥이었군요. 사료에 서서히 다가오는 몸짓. 카리스마가 넘칩니다. 철갑상어입니다. 철갑상어요? 철갑상어는 그 사료 자체도 무게가 있어가지고 바닥에 깔아앉아야 되고, 잉어나 이런 거는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붕어들이 먹는데, 철갑상어는 입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흡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더라고요. 그런데 다양한 어종이 있는데 왜 굳이 방문객들이 많은 식물원 가운데서 철갑상어를 키우시는 걸까요? 철갑상어 같은 거는 희소성도 있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않은 그런 물고기이기 때문에 요 철갑상어를 선택을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온순하고 그다음에 잘 크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. 갑자기 양말을 벗는 부자랑부. 설마? 설마 발을 담그려는 건 아니죠? 하하, 거기 철갑상어 있잖아요. 아이고, 뜨뜻해 좋습니다. 시원하면서. 하하, 괜찮을까요? 진짜 그냥 지나갑니다. 철갑상어도 키우고 있지만은 그 지하 100m 이하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이용해가지고 그 조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철갑상어와 조교, 진짜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럼 PD님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. 굉장히 좋아요. 오, 차가워. 와. 적당히 차갑잖아. 그래서 정신이 바짝 올라오는 느낌이던데. 너무 지금 추운데요? 발이 올 것 같은데. 정신이 바짝 들잖아. 그렇게 물멍이잖아, 물멍. 철갑상어는 입이 닿는 바닥의 먹이만 먹기 때문에 안전. 아이도 도전했네요. 허허, 용감한데. 철갑상어도 보고 선을 조경물에 시원. 이중으로 정신이 바짝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. 안전이야. 어떻게 한 겨울인데 춥지 않아요? 예. 좋아요. 안 좋아요. 따뜻해. 식물은 속 볼거리, 즐길거리에 한결같이 밝은 표정의 손님들.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. 그럼요. 남는 건 사진이죠. 기대를 안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다양한 식품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감격했어요. 이렇게 잘 예쁘게 잘 키워놨다니. 대단하고. 너무 좋아요. 천국 같아요. 교회에 온 것 같아요. 진짜 이 규모도 규모고 이 나무 식물들도 종자들도 막 다 달라서 바나나 많이 보니까 필리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해외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. 식물 판매만 하는 것보다는 식물을 같이 운영하면 더 수익 창출이 많기 때문에 이 식물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, 희귀 작물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라. 사진으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식물은 과연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요? 아열대 식물원 운영으로 한 1년에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, 아열대 식물원 운영으로 연매출 3억 원!